특별부대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네, 많이 이제 막 영화가 끝나가지고 생각이 되게 많으실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받아볼까요? 일단은 인사하고 네,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뭐 여러 번 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 보고 하면 새로운 게 계속 보이는 영화니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으신 후에 다시 한번 영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영화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상진을 연기한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누가 연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동기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영화 재밌죠? 네. 이게 그 저는 처음 시나리오하고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부터 아, 지금 시대에 나와야 되는 우리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무언가가 있는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한 번 이상 보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오늘 좀 포털사이트 가서 검색하실 게 많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가짜인지가 단순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조금 보시면은 이 영화가 좀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타칸 연기한 김동희입니다. 영화를 보시고 제 지인들도 영화 보고 그래서 너가 진짜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던데 저한테 차타칸은 실존 인물이 맞고요. 그리고 임상진이 속은 것도 맞고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결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찾아볼 게 더 많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감독님부터 한 분씩 호명해 주시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잘생겼다! 네, 나오실 때 핸드폰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해당되신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